뇌피셜! 이야! 똥멍청이! 79년생 똥멍청이 두 명 있어요. 김종민 하! 우리 여기 똥멍청이 좀 가려주세요. 개구시가 헤어졌어? 야, 시원 선수!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시작했어요? 사실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 오늘 출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야, 똥멍청이! 나와라! 이야! 똥멍청이! 우리 똥 달고 왔니? 이거 봐라. 오늘 인신공격 돼, 안 돼? 그거 얘기하자. 닦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여기 똥멍청이 좀 가려주세요. 아, 팩트 체크. 누가 진짜 똥멍청이지? 야. 퀴즈 하나 주세요. 내 얘기했지? 그 뭐. 캐릭터는 내 거라고. 이 바보 같은 똥멍청이. 개구시가. 간단하게 퀴즈 한 번. 네.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 아이씨. 에어컨. 종민. 삼성. 삼성. 에어컨 브랜드. 에어컨? 그건 얘가 맞지 않아? 샘송. 어? LG. 대우, 대우. 야, 대우 오랜만이다. 대우.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아, 나 그거 같은데, 그거? 캐리어! 와! 뭐라고? 이 바보 같은 똥멍청이. 캐리어? 캐리어가 이 가방, 이거 끈. 아, 똥멍청이. 캐리어. 수학 문제. 아, 수학, 나 수학. 아, 나 수학, 나 문과예요. 하루는 몇 분인가요? 야이씨.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몇 분이냐고? 68시간. 6, 4, 6, 2, 12, 6, 4, 24니까. 140! 6, 4, 24, 6, 4, 24. 144! 144! 140! 다음 144. 아, 잠깐만. 6, 4, 24. 144! 어? 아니야. 아, 아니야. 1, 4, 4, 0. 어? 어떻게 했다. 아, 여기까지 오다니. 야, 너무 화가 난다. 너랑 나랑은 치열한데. 어, 맞아. 야, 여기서 승부 나는 거야. 그리스 신화, 바다의 신은? 바다의 신. 박명수. 왕자지. 아, 왕자. 뭐, 이렇게 해도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왕자지?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리스 신화의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 아, 알지. 그렇다면 로마 신화에서 술의 신은? 아이씨. 어? 술의 신? 술의 신은 처음 들어봤는데? 신지! 로얄 살루트. 조니 어커블루. 야, 정답 있나요, 그 중에? 분명히 조니는 미국 사람이야, 느낌이. 어. 살루트는 약간 느낌이 있잖아. 약간 그쪽 같기도 하나. 살루트 아니까. 우리나라 어? 어? 차비슬! 차비슬! 체음, 체렴? 카스! 비슷해요. 어? 카스가 비슷하다고? 키스! 뭐야? 캐스! 야, 넌 뭘 그렇게 많이 알지? 의약품. 의약품? 박카스! 박카스! 이거 똑같이 동점이야, 이거. 아, 박씨였구나. 박카스야? 박카스야? 오늘의 토론 주제. 귀신은 없다. 귀신은 있다. 일단 얘기를 하시면 사람은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든.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아, 짜증나. 승진만 씨. 야, 휴면 연습. 야, 휴면 연습. 너 해, 그럼 너 해봐. 1회를 되게 잘 봤는데, 제시 얘기를. 바람을 본 적이 있어? 바람? 바람 볼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느끼는 거지. 느끼는 거지. 응. 귀신도 느껴요. 안 보이지만 느껴지는 거 있지. 영적인 존재. 오케이. 근데 봐봐. 귀신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어? 너 알아? 귀신도 되게 많잖아. 처녀 귀신. 어, 또. 또 뭐 있어? 총각 귀신? 총각 귀신. 또. 또 뭐 있어? 몽달 귀신. 몽달 귀신. 또 뭐 있어? 너 믿고 있네. 믿어. 아, 진짜. 나보다 귀신을 더 많이 하네. 사실 뭐 나도 믿고 싶어. 왜냐면 본 사람들 있으니까 믿고 싶은데 너 혹시 가위 같은 거 눌려봤어? 난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봤어. 그 그래? 느낌은 뭘? 너 가위 눌려봤어? 난 눌려봤지. 난 그 안에서 귀신도 봤어. 뭐야 얘. 야, 이거 너무 이상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거를 마비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가위를 누르고 귀신을 봤지만 그건 귀신이 아니라 꿈속이야. 그게 귀신이야. 귀신이 아니라 마비 상태라니까. 그럼 팩트체크 한번. 오케이. 오케이. 이거 팩트체크 한번. 저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면을 전공으로 하는 신경과 전문의 한진규 원장입니다. 아,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위 눌리는 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수면을 렘수면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렘수면일 때는 영어로 REM이거든요. Rapid Eye Movement니까 눈만 움직이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수면이에요. 아, 눈만 움직이고요? 예,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게 돼 있는데 귀신 꿈을 꿨다가 뇌는 깼는데 계속 마비는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걸로 가연을 기분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학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예. 귀신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니, 가위도 귀신이 아니라는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위놀림은 귀신하고 상관없는 거고 예. 그냥 개인적으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있다고 본다. 예. 아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확실히 가위는 아, 귀신이 아니야. 귀신 아닌데 선생님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게 너무 좀 아이러니한데 아니 근데 나는 그거 증명을 해라 하는 거야. 왜 증명을 못하면서 있다고만 그냥 생각을 하냐고. 내가 봤다니까? 보광동에서? 이승진이랑? 데려오라니까? 전화할게. 내 이승진 같이 봤던 친구. 이승진이 누군데? 귀신 같이 본 친구. 승진아. 어. 잘 지냈지? 어, 잘 지내지. 뭐 안 좋은 일 있냐? 귀신, 뭐 귀신 본 것 같은데 지금? 힘든 일이 많다 내가. 승진아. 어. 너 옛날에 기억나냐? 나랑 한 7년 전에. 야, 씨, 그 기억 어떻게 하니? 보광동에서 흰색 소복 입은 여자 있었지. 그 소름 돋는 여자? 그래. 봤지? 같이 봤었지, 나랑. 분명히. 그러지, 그럼, 그럼. 다른, 우리가 계속 그랬지. 어, 왜 다른 사람들은 저 이상한 복장을 입은 저 여자분을 왜 못 본 척하고 가지? 했었지. 어, 맞아, 그게 이상한 거. 저, 승진 씨?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민입니다. 누구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때 귀신을 보셨으면. 예, 예. 어, 물어봐야지. 왜 도망가셨어요? 아, 너무 무서워갖고요. 어, 말이 안 나와. 그 귀신들이. 막 때리고 그러고 해코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 그냥 너가 안 봐서 그래. 보면 그냥 턱 얼어. 승진아 고마워. 어, 수고해. 봤지? 아니 맞잖아. 아 진짜 이걸로 얘가 거짓말을 왜 하냐고. 여보. 어, 자? 아퍼? 아 기운이 없어 기운. 알았어. 어, 왜, 여보? 귀신이 있어, 없어? 귀신? 있어. 야, 네 편이잖아, 물어봐, 네 편이야. 물어봐, 아, 물어봐. 아, 저 재수 씨!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본 적 있어요? 저 있어요. 너? 뭐, 다 보냐? 나만 못 보냐? 진짜야? 진짜 봤어? 다 봐! 뭐, 어. 어떻게 봤는데? 저 어렸을 때 있어요. 아, 지금 얘가 귀신 목소리인데 저 어렸을 때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 봤는데 그게 확실히 귀신 맞나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 귀신이었겠죠? 오, 너무 무섭다 너. 아, 목소리가 지금 뭐 무슨 일... 난 같이 살고 있어. 오케이 여보. 이따 나도 집에 들어갈게. 저 잠깐만! 자, 하 집에 잘 들어와요? 네, 들어는 옵니다. 야, 이 끊어, 끊어. 끊어. 들어는 옵니다. 나는 이거야. 귀신을 항상 보면은 저 멀리에서 보거나 스쳐가면서 보거나 느끼기만 한데 왜 앞에 두고서 말 대화를 할 수가 없냐는 거야. 심지어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왜 그 사람들한테만 보이냐고. 우리한테는 왜 안 보이냐고. 아 진짜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무속인 전영주라고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이 직업을 어떻게 5살? 이때부터 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눈에 귀신은 다 보고 지내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람 형체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시시각각이에요. 귀신도 초급, 중급, 고급 귀신들이 있어요. 단계별로 다 있어요. 초중급? 네. 대박. 초급은 진짜 시집장가 못 간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달 귀신. 중급은 자살기, 원한기. 특히나 물에 빠져 죽은, 불에 타 죽은 귀신들. 아, 고급은 한 귀신 한 기본 5명, 많게는 10명씩 들어가는 빙의된 분들. 아... 지 몸인 줄 알고. 그 하하 씨 옆에도. 아이씨! 철이야, 야, 철이야. 야, 넌 안 믿잖아, 나 믿어. 시작도 안 했어. 야, 시작도 안 했어. 나 못해, 나 이거. 뭘 못해, 앉아. 아, 못한다구나.
지금 여기 둘이 있어요. 여기 어.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지금 애, 뒤에 두 명 있다라는 거죠? 어, 술도 없어, 씨. 어, 진짜, 진짜. 애기 씨들 두 명이 자꾸 나도 괴롭히고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줘. 하루 아, 사적인 데 있어도 이렇게 방방 떠다녀. 어, 저도 귀신 앉아 있고. 하지 마. 혼자 왜 알고 있으라고요?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쉬면 안 돼? 30시 남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준비 너 잘 때 불 켜고 자, 불 끄고 자. 너 그거 어디 들었어? 무서워? 무섭다, 씨! 뭐야, 이제 가볼까? 무섭다, 진짜! 나 지금 집에 못 가겠어! 너 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 볼까 봐! 아이, 정말. 아, 잘 놀다 갑니다. 가자! 여러분의 뇌피셜은 어떠십니까? 오른쪽에 느낌표를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아. 좋아요 꾹 좀 누르고 가라.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뇌피셜.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쫙. 뇌피셜.